아쉬운 부분은 예. 너무 용역 사업이 너무 많다. 용역. 예, 그래서 아. 그런 부분도 좀 비판이 좀 있고. 뭔가 좀 주머니가 넉넉해지니까 돈 씀씀이가 좀 헤퍼지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아니, 용역 만능주의를 느낀 거죠. 예. 아 지금 근데 넉넉합니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예. 어쨌든 8,500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공무원들이 알아서 새로운 도지사 오실 줄 알고 잠깐 만들어놓은 겁니다. 숨겨놓은 겁니까? 네, 숨겨놓지는 않았다 만들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도의원들도 새로 예. 되셨기 때문에 예. 다 지역구마다 공약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산 뭉창뭉창 삭감해 놓고 예. 삭감한 거를 이제 예비비나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또 일부는 또 지역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 너무 많은 항목에다가 이게 흩어서 써버리면 도대체 예. 이 돈을 다 어디다 썼지? 그래서 표도 안 나는데 돈은 다 없어졌네? 나는 그런 후회가 나중에 이제 평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의 정론 위주로 얘기를 하시는 출마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 출마 선언했기 예. 때문에 아니 정론을 그러셨죠. 예, 예. 잘 모르면 정론을 얘기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고요. 자, 1부에서는 저희가 교육 관련된 얘기를 좀 네. 나눠봤는데 시각차가 상당히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차이 자, 2부에서는 도정 이야기로 가볼 텐데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민선 8기 첫 추경 예산안을 좀 제출했는데 본 예산이 6조 3,922억 원인데 이보다 13.3% 8,510억 원 늘어난 7조 2,432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이번 추경을 편성을 했죠.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방채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예, 안 하는 걸로 결정이 지난번에 걸로. 논쟁 중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방채 예. 발행하신다 전 안 한다. 일단 안 한다. 근데 예.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럼 바로 다음에 또 그 지방채 발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자 일단 이렇게 좀 최대 규모의 예산 추경안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좀 개략적인 평을 하나씩 듣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출마하신 현덕규 변호사님. 예. 야, 사실 이 저기 예산과 이 숫자 부분은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잘 어떤 감이 없어요. 그렇죠 어렵죠. 예, 어려워서. 일단 뭐 재원을 보니까 지방 교부세, 국고 보조금 뭐 그래서 결국 이제 중앙 정부의 어떤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예. 뭐 그건 좋고요. 지방의 어떤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이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제 두 가지 쪽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접적으로 경제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이런 때 어떤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예. 그 투자 어떤 승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에 쓰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 안에는 보니까 이제 그 직접적인 어떤 경제 타격을 받은 분들을 도와주는 부분은 좀 눈에 띄는데 예. 어떤 그 제주도의 이제 재투자를 통한 어떤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의 쓰임새는 없는 것 같아서 약간 뭐 언발의 오줌 누기 이런 방식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돈을 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더 어떤 그 재투자 내지 예. 승수 효과를 볼 수 있는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에 대한 고민은 아직 깊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저 자신의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급한 예. 불부터 먼저 끄자라는 예. 그런 취지. 근데 저는 이제 오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컨대 우리 예. 그 동안에 이제 환경 문제와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대안으로 자전거 활성화라든가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예, 얘기들이 예.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건 다 돈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일에 이번 도정에서 예. 이런 이제 늘어난 이제 재원을 가지고 예. 힘도 있게 연구를 해본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일종의 재정 투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투자 효과를 통해서 나중에 환경의 개선 효과도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당장은 어떤 교통 체증의 유발 효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이 옳다는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센터장님의 평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각계각층에 이제 필요한 이제 코로나 일상 회복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예. 제가 좀 한가하다 보니까 또 예산들 받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사무실 있더라고 보니까. 예, 예. 본 결과 약간 아쉬운 부분은 예. 너무 용역 사업이 너무 많다. 용역. 예, 그래서 아. 그런 부분도 좀 비판이 좀 있고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환경보전기여금 공약이 있거든요. 예, 예.
굳이 용역이 필요 없는데 2억이나 편성돼 있더라고. 2억씩이나. 제주도에? 예. 그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내용 같은데 이미 또 예. 발전정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예. 그냥 열심히 정부한테 부탁드려가지고 이행을 촉구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또 곳곳에 이제 해외여행 예산이 좀 있어요. 해외 예산이요? 해외여행이요? 네, 해외여행. 물론 교류사업도 하는데 예. 그것도 작가 눈에 몇 개 보였고 또 민간단체 지원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예. 늘어나가지고 이제 약간 오게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중국경제 논란이 많고 뭐 오영훈도 정도 계산하겠다고 했는데 예. 보면은 이제 유류 지원비랑 주긴 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운영비 중국경제 운영비로 한 100억 정도가 추경이 편성이 되면서 예. 약간 이제 언밸런스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센서장님 말씀 들어보면 예. 뭔가 좀 주머니가 넉넉해지니까 돈 씀씀이가 좀 헤퍼지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아니, 용역 만능주의를 느낀 거죠. 제가. 아 지금 근데 넉넉합니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거 예. 어쨌든 8,500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도정이. 아,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예. 이 정도를 갖다가 편성할 정도면은 지금 지방 재정이 넉넉해진 것 아니냐. 그 새로 쓸 수 있는 8,500이 생겼으니까요. 공무원들이 알아서 새로운 도지사 오실 줄 알고 아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숨겨놓은 겁니까? 네, 숨겨놓진 않고 만든 거. 아니 왜냐하면은 예. 지금 기획재정부도 사실 얼마 전에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새 정부가 이제 또 들어설 예정이니 그 예산을 갖다 남겨놨었다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번 예, 엄청 화낸 적이 있어요. 남겨놨다는 표현은 조금 애매하고. 예. 여튼 감안해서 예, 예, 예. 정무적으로. 아 지방, 아 제주에서 비슷한 일들이 좀 예. 있는 모양이군요. 어쨌거나 그러면 지금 저기 지방 저번에 지방채 갖고 이제 두 분이서 좀 논쟁을 네. 하셨었는데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은 지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정부 예산이 충분하게 비교적 지원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예. 것 같습니다. 결국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많이 돈을 내려보낸 거죠. 지방 교부세 부분만 해도 4,800억이니까 예. 거의 5,000억 가까이 되는 거고요. 국고보조금에 늘어난 부분이 1,165억이라 그러니까 예. 두 개 합치면 거의 이제 6,000억 이상을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는 셈이죠. 예. 이번에 관심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 도민 긴급 재난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는 700 겁니다. 700억 아닙니까? 예. 700억 원대 지금 예산이 네. 편성이 돼 있고요. 700억 원이네요. 예. 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씩을 그렇죠. 지급하겠다는 거죠. 우리 제주도가 얼추 한 70만 된다고 예. 보면은 10만 년이면 700억이 되는 건데 전체 드러난 아까 추경 예산 8,500억의 10% 미만이에요. 예. 예. 괜찮습니까? 그 정도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옛날에 우리가 경제 위기 때 무슨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의 돈이 나오면 결국은 이거는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뭐 1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저축을 하기도 어중간한 돈이고 예. 뭐 어떤 다른 어떤 길을 하기는 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식료품 소비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 활성화의 효과가 좀 있겠죠. 그 영세 소상공인들이 이제 매출이 안 올라가는 부분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예. 나아졌던 부분들을 보충하는 효과는 있을 거로 봅니다. 예, 센터장님도 저도 뭐 차별해서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 일괄해서 이건희 회장님 손자든 예. 누구의 손자든 떠나서 이렇게 주는 건 당연하다고 예.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차별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희 기억에 코로나 초창기인가요? 이제 문재인 예. 정부 때 국민 모두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선별 지원이 맞냐? 아, 예. 또 그 보편적인 지급이 맞냐라면서 논쟁이 굉장히 많이 붙었었고 이후에는 이제 선별적으로 많이 돌아섰던 기억이 좀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도지사 바뀌면서 전 도민에게 또 생활 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니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들이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선별 지원이냐 아니면 균등 지원이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 어느 정도 경기 위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를 시키고 그동안에 또 매출이 감소됐던 부분을 예. 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균등 지급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차별 지급은 차별해서 준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코로나 예. 방역 그 조치로 인해서 그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봤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차별 지급이라는 것보다는 손실 보상이죠. 예.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 보상을 안 해주고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그러면 매출이 당장 들어주는데 임대료가 낮아진 예. 것도 아니고 뭐 인건비가 낮아진 것도 아닌데 영업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럼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돼야 되죠. 이번 추경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말씀하셨던 그렇죠. 분야도 예. 정부랑 지방비 매치해서 하는 게 있고 예. 청년층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 소위 청년을 위해서도 별도 예산이 편성돼서 비교적 골고루 두텁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발하면서 예. 그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서 그 개별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돼야 된다라는 예. 대명제를 천명을 했죠. 예. 다만 이제 그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얼마 정도 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실제로 상당히 그 계산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서 아직도 이제 좀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과거 정부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별한 희생이 있으면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원칙에 이제 접근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손실이 있는 곳에 손실을 보존해주는 쪽으로 두텁게 더 가는 쪽으로 갈 것이다. 예. 근데 지금 사실 그와도 말이 많잖아요. 지금 뭐 너무 후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 공약사항은 아직 예. 불이행하신 거죠. 예. 뭐 아직은 이게 그는 이행 과정이니까요. 예, 과정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탐나는 전을 지급한다고 하던데요. 10만 원 1인당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예, 예. 탐나는 전으로 한다. 이것도 이제 지역 화폐로 줘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시키겠다는 건데 지역 화폐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뭐 어차피 제주도 지역에 제주도 예. 재정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뭐 예. 그런 정도의 제약은 둘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사실은 이제 10만 원이 비행기 타는데 항공 요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탐나는 전으로 하면은 예. 동문시장에서 국밥을 한두 그릇 더 먹더라도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되겠죠. 예, 예. 예. 지역 화폐 지금 난리 아니겠습니까? 할인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런 기회에 기회. 마케팅 것도 좀 뚫고 어차피 대기업들은 못 쓰는 거니까 예, 예. 지역 중소상권이 상당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대선 때 지역 화폐도 또 한번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예. 한번 그 여쭤봤고 탐나는 전 발행 지원에 105억 원이 또 좀 편성이 돼 있는데 예 그 부분도 더 앞으로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지원은 의지가. 해야 되는데 이제 예. 그 동안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예. 제대로 좀 진단이 좀 필요합니다. 아, 네, 위탁 업체도 예. 좀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는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현 변호사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 변호사님이 뭐 1인당 10만 원의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럴 땐 또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까? 아니면은 그 개인적인 입장이신 뭐, 건가요? 현재까지는 뭐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예.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공식적인 논의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당 사정에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예. 차원에서는 뭐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강충용 원내대표만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인 경제 논리에 어긋난다라는 멘트를 한번 한 적은 있는데 그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아마 본인의 또 개인적인 예, 강충용 원내대표님 개인의 입장이죠. 예, 예. 원내대표의 개인 입장. 당론으로는 제가 들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이게 다 결정된 건 아니거든요. 일단 예. 추경안이 제출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21일부터 29일까지 의회에서 추경안을 심의를 하게 될 텐데 도의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의 생각도 좀 여쭤볼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 도의회가 어떤 부분을 살펴볼지는 뭐 저로서는 추측하기는 예. 어려운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500억이라는 이제 돈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까 예. 뭐 이제 1인당 10만 원을 주는 그거를 감안해도 7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나머지 여전히 이제 7천억 이상의 돈이 예.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아까 얘기했던 불필요한 어떤 예. 해외 외유에 예. 사용이 된다든가 꼭 불효불급한 어떤 이제 용역 이런 데 자꾸 발주를 줘서 나쁘게 얘기하면 뭐 나눠먹기 같은 어떤 느낌이 예.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매의 눈으로 예. 예리하게 감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정말 수임새 있고 효과가 있는데 쓸 수 있도록 예, 예. 예, 그렇게 도의회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어떤 점을 집중해 살펴볼 거라는 것은 도의회랑 항상 그 도정 간의 예산을 갖다가 심의를 할 때 보면은 도정과 도의원들의 관심사가 같은지 아니면은 좀 다른 부분에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 차이들이 났었잖아요. 그렇죠. 엄청 다르죠. 예. 예, 예. 아니 근데 사실은 예. 서로 간에 품앗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품앗이요? 항상 그 예산에 예, 보면은 무슨 이제 의원 무슨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예, 예. 각 지역이 뭐 경로당 뭐 지원 예산이라든가 뭐서 엊그저께 몇 년 전에 되지 않았던 운동기구를 새로 간다든가 하는 뭐 예, 그런 예. 이제 예산에 낭비되는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위기를 위해서 특별히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어떤 좀 이제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없도록 예. 의원들께서 정말 그 책임감을 가지고서
잘 봐주시기를 예, 예,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역 외유 뭐 그런 얘기를 센터장님께서 하셨잖아요. 외유라고는 안 했습니다. 예. 해외 교류 뭐 해외 예 해외 교류 예산서상으로 설명 자료에는 외유라는 단어 쓰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아 그렇죠. 예. 근데 해외 교류에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외유성이냐 아니냐가 공무원도 있고 예. 뭐 청년단체 베트남 가시는 것도 있고 예. 의원님들도 가시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요 해외 교류니 이제 이런 필요할 수 있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데 정말 예. 해외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으면 예. 그 분야의 공무원 한두 사람을 예. 장기 연수를 보내는 게 맞습니다. 6개월을 보내든지 3개월을 보내든지 1년을 보내든지 하는 게 맞지. 아, 가긴 갑니다. 주막안산으로 가서 여러 명이 우르르 가서 한 예. 저기 3, 4일 해가지고 보면은 아,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정말 도움이 얘기가 또 셀 것 같아서 건물만 보고 오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센터장님께 여쭤본 것은 아까 뭐 용역 외유 그 아, 외유는 단어 안 썼지만은 뭐 그런 예산들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심의를 하는 곳은 어쨌거나 의회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도정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같을 것이냐. 그러니까 뭐 중요한 이렇게 세부적인 예산들을 보면 이제 도의원들은 또 원하는 예산들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번에 맞아 들어갈까라는 그 아니, 생각을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도의원들도 새로 예. 되셨기 때문에 예. 다 지역구마다 공약 있지 않습니까? 예, 자기 예.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산 몽창 삭감해놓고 예. 삭감한 거를 이제 예비비나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또 일부는 또 지역구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예. 지역구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예. 너무 또 과도하면 그분들이 보시기엔 또 아, 도청이나 의회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관이 좀 되는 그 부분인데 너무 많은 항목에다가 이게 흩어서 써버리면 도대체 예. 이 돈을 다 어디다 썼지 해서 표도 안 나는데 돈은 다 없어졌네. 나는 그런 아. 후회가 나중에 이제 평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필요한 부분이 아닌 부분들은 돈이 좀 재정이 있다고 해서 막 방만하게 쓸 것이 아니라 예. 과감하게 이제 그 소요를 줄이고 예. 좀 큰 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집행부하고 예. 의회가 좀 머리를 맞대서 찾아내서 제대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론 아니에요? 네. 정론인데 정론으로 항상 가는 경우들이 이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심의 과정에서 좀 의원들의 이제 뭐 문제 제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사실 허니문 기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나갔나요? 벌써? 그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최근에 뭐 도의회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오영훈 부지사 예. 만세 부르진 않더라고요. 사실 까칠하게 지금 이제 여당이 네. 제주도에서 예. 이제 다수당과 집행부가 이제 같은 당이기 때문에 예. 허니문 기간은 뭐 상당 기간 오래 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이번 그 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뭐 아까 뭐 뭉터기로 삭감해서 뭐 옮긴다든가 항상 그거 갖고 도정과 의회 간의 갈등들이 많았었는데 예. 이번엔 좀 덜할까요? 그 추경은 사실 그렇게 막 손들 게 많지 않긴 많은데 예.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꼼꼼하게 보면은 또 잘못된 예산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예. 부분을 감액하는 건 찬성하지만 감액된 예산을 또 너무 지역구에 과도하게 가져가면 또 미리 보시기엔 아 이거는 뭐 둘이서 짬짬했다고 보는 거라서 그 부분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도지사의 입장과 예. 도의원들의 입장이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정말 뭔가 뭘 했다 새로운 걸 뭘 예. 했다라는 좀 약간 효과가 나는 예산을 쓰고 싶은 예. 생각이 있을 테고 도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어쨌든 간에 더 많은 돈이 흐르기를 이제 예. 바라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도정의 초기니까 예, 아무래도 좀 도지사 쪽에 좀 기울어지게 앞으로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4년이랑 있으니까 예. 이제 그렇게 좀 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거의 정론 위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출마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 출마 선언했기 예. 때문에. 아니, 정론을 그러셨죠. 예, 예. 잘 모르면 정론을 얘기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번 도의회에서는 도정 질문 때 이제 도로 깔아달라 뭐 이런 또 질문 아닌 요구가 또 나올 그런 가능성 그거는 모르고 오늘도 누가 또 한 도의원께서 사삼 또 폭도로 몰아가지고 지금 약간 난리가 났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 하여튼 금방 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조금 더 의원님들도 예. 도민이 선출해진 뜻을 잘 받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민간인 상관없는데 또 도의원 예.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중에 사석에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듣고 싶네요. 예,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이거 좀 묻고 싶긴 한데 시간은 거의 다 돼가고 그 부분을 더 얘기를 이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자, 뭐 추경 관련된 예산을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뭐 인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던데 도대체 시장 누가 하는 거고 부지사 누가 하는 거고 뭐 그
좀 결정들 됐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오영훈 지사님한테 여쭤봐요. 저희는 뭐 아무 예. 권한 아니 근데 하마평들은 참들 많이 나오고 있던데 뭐 그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거 보니까 제주시장의 예. 공모에 응한 분이 한 예. 분밖에 없어가지고 예. 기간을 다 연장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 가능성이 좀 넓어지는 건가? 나도 한번 응모해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당 위원장 출마한다면서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일단 그 포석을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예, 예. 그쪽은 쳐다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뭐 사실 그렇죠. 본인만 예. 알고 있는 문제겠지만은 이게 너무 그 하마평만 오래 지속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제주시는 이미 뭐 소문 다 나버려가지고. 예. 아 그래요? 사실 어쩌면은 이래, 예. 이래서 우리가 러닝메이트 제도라는 게 이제 언급이 됐었잖아요. 예, 예, 예. 선거 때. 예. 오히려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았나. 어떤 예측 가능성 이런 예. 것들을 준다는 측면에서. 예. 사실 백지 상태에서 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야, 정말 누가 좀 내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내가 하면 나를 알아줄까 하는 이런 그 모종의 그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그런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아 이것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얘기가 흘러가나요? 이건 너무 또 거대해지니까. 아 다만 그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원희룡 전 지사가 전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러닝메이트를 하고 싶었는데 네. 만약에 러닝메이트를 지정을 해버리면은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그분 말고 다른 사람들 다 적으로 돌리게 돼서 그걸 할 수가 없다. 선거 운동은 손해입니다. 공학적으로.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못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아, 그건 다들 공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오영훈 선거 운동도 1,100명 아닙니까? 언론에 공표된 것만. 거기서 누구 이미 딱 예. 정해버리면은 나머지는 안 하시는 거죠. 그렇네요. 그 모종의 그 불확실한 예. 기대를 줌으로써 예, 예. 어떤 충성을 유도하는 거네요. 앞으로 저 현 변호사님 선거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예, 정도만 걷지 마시고 약간 옆길도 보시면서. 예. 자 오늘 시사전망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니까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두 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도당 연장 되시면 또 나오시는 겁니까? 어떻게 된 예. 겁니까? 그건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만은. 뭐 일단 선거 나중에 지켜보고 나서 이야기. 레벨이 낮아져가지고. 예. 자 시사전망대 오늘도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 강호진 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